어쨌건 에콰도르가 4-4-1을 돌린 게 물론 뭐그 공격 강화에 승리하겠다라는 그 포석이 크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원래 4-3-3에 이제 홀딩 역할을 서는 네네. 구루에소가 조금 부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명단에는 있어요. 명단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시키지 않는 겸뭐 네네. 약간 좀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은 포메이션이 에콰도르는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진짜 골 넣고 네.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 의지로도 볼수 있는데. 자,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오른쪽 길게 뛰어줍니다. 골키퍼 나왔는데요. 오호! 아이고, 골키퍼, 예, 자, 불안, 공 불안. 차지 못했고! 회전! 예, 에네르 뭐야, 맞습니다. 이거! 예, 역시. 자, 에콰도르가 전반 2분 만에 예, 에네르 선취골을 맞습니다. 뽑아냅니다. 자, 일단 VAR을 봅니다. 오프사이드였어? 옵사이드? 어디서 옵사이드였어? 그 분명히 골 넣는 장면은 옵사이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아, 와, 저기 잠깐만, 이거 뒤에 선수 되게 있잖아. 애매하다. 일단 요 화면 나오네요. 야, 근데 대박이다. 저 옵사이드야? 자, 일단은 네.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네. 저희가 그래도 화면 보니까 네. 저 장면이었다. 예. 네. 네. 자, 이거, 오, 가운데! 빠진다! 1대1! 이거, 찍었어요! 예. 자, PK 선언됐습니다. 자, 이 역습 야, 한방에 무너진 에네르 카타르고요. 발렌시아, 예. 뚫고 잘한다. 나갔어요, 예. 잘한다, 잘한다. 아, 저건 패스 타이밍도 좋았고, 네. 예. 너무 그냥 아, 쉽게 쳐놨네요, 예. 노련하게, 예.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에콰도르가 압도하는 경기 예. 속에 1대0. 이번에는 다 대거를 같이, 터뜨립니다. 다 같이 가네요. 자, 크로 헤드! 에네르 발렌시아. 자, 멀티골입니다, 벌써. 예. 야,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카타르. 자, 에네르 발렌시아 헤더골 2대0. 자, 네. 아, 이거는 카타르가 너무 긴장을 한거 아니면 너무 이거 안 된다. 뭐 조직력을 떠나서 개인 기량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어쨌건 개최국이 16강에 못 올라간 게 남아공밖에 네네. 없었잖아요. 근데 오! 남아공. 아, 와우. 간판공격수인 네가 이걸 헤딩을. 야, 이런 거 넣어줘야지. 와, 근데 와. 야, 지금은 정말 좋았는데. 야, 이런 게 나오는구나. 요 진짜 와 크로스가 진짜 이게 좋았거든요. 예 코스가 정말 와 완전히 이거는 야 이건 넣어야지. 택배인데 그 비교적 되게 정확하게 갔구만 크로스를. 자, 오늘 개막전 경기 에콰도르와 카타르의 경기는 에콰도르가 2대0으로 카타르를 물리쳤는데, 그러면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지지 않았던 기록들, 예. 그게 깨져버렸어요. 예. 개최국이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진 대회가 됐습니다. 예. 예. 뭐 이대로라면은 남아공에 이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두 번째 개최국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매우 높아 보이죠. 2010 남아공에 이어서 2022 카타르가 이제 16강에 못 올라갈 것 같은 예,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에콰도르의 그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버장님께서 전술이 좀 바뀌었다. 예. 어찌됐건 골 넣고 이기려고 하는 경기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에콰도르가 미드필더 3명을 세우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서 수비와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단단하게 굳히면서 거기서 네. 실점을 하지 않는 축구를 하거든요. 실제 그 에콰도르가 최근 평가전 6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승리는 2승밖에 없었지만 네. 2승 3무 무패를 이어오고 아, 있을 그 정도로 실점이 없어. 예, 그렇게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투톱으로 나왔어요. 네. 에스트라다와 에네르 발렌시아를 모두 다 투톱으로 내보내고 좌우 윙에 이제 이바라하고 플라타를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형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중앙 네. 미드필더 2명 배치하는 이게 적중을 했어요. 정확히 적중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트라다가 높이를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네. 이 경기에서 공중골 경합만 12회를 했고 지루네요. 예, 그러면서 7회를 획득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공권을 완전히 지배를 했죠. 네네. 그러면서 카타르 선수들이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에콰도르는 크로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인데 여기서 너무 밀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에네르 발렌시아가 빠른 스피드와 침투로 상대 이제 수비 공간을 파고 들어서 뭐그 과정에서 일단 뭐첫 번째 페널티킥을 에네르 발렌시아가 직접 얻어내 가지고 네네. 골을 넣기도 아, 했었고 그때도 저 단패스 한 방에 골키퍼 1대1 찬스가 맞서는 상황이 생기면서 네. 그 장면에서 이제 PK가 나왔어요. 예. 무너졌어요, 한 방에.
그리고 이제 31분경에도 이제 프레시아도 오른쪽 풀백인 프레시아도의 크로스를 아 크로스 뒤졌어. 예 이제 그 이것도 앞에서 에스트라다가 점프를 하니까 수비 끌어주고 예 수비가 예. 달라붙었고 하지만 그게 넘어가면서 뒤에 있었던 에네르 발렌시아가 헤딩 아 정말 예, 멋진 헤더골 예 두 골 넣으면서 네 그러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 어쨌건 경기 내용 자체는 에콰도르가 압도했어요. 네, 물론 그냥 뭐 카타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슈팅 숫자나 뭐 점유율이나 이거는 크게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문제는 카타르가 이 경기에서 에콰도르 쪽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딱 두 번. 그 두 전반 번이 막판에 한 번. 예. 다 슈팅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번이.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하프라인을 넘어선 선수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명이 하프라인에 걸쳐 있어요. 네네. 나머지는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밀린 경기였어요. 말 그대로 에콰도르가 경기 자체를 지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가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경험 부족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 조금 당황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고 당황하는 예. 모습도 있었고 골도 막 튀고 막 예. 반면 이제 에콰도르가 강한 압박을 계속 프레스를 그렇죠. 거니까 예. 백패스만 계속 반복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백패스를 계속 반복하는데 골키퍼는 계속 실수하고 네네. 그러니까 더 후반까지 흔들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좀 그랬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에콰도르와 카타르의 개막전이 펼쳐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카타르는 정말 오랜 기간 만들어온 팀이고 합숙도 꽤 오래 했었고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개최국 버프를 받은 카타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예. 3전 전패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보이죠? 예. 예, 우리 저 레드제니 형님. 예. 예, 카타르 16강을 예견했던 레드제니님 형님을 좀 이건 청문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어쨌건 그 에콰도르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아, 골 더 넣었어야 돼. 예, 에콰도르는. 그러니까요. 예. 그 전반전 경기 내용이 좋았었거든요. 후반 와서 물론 뭐 그가 전반 막판에 에네르 발렌시아가 네. 부상을 당해서 후반 가서 이제 그 움직임이 둔해진 그런 장면들도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 와서는 백3로 가져가더라고요. 그 기본 플레이 모델 자체를 백3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후방 빌드업에 집중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좀 공격을 자제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카타르가 이 정도밖에 못하면은 도려 후반에도 조금 그래요. 더 몰아세워서 두세 골 더 넣었어야 돼 솔직히 다득점 경기를 노렸어야 되지 않나. 아 왜냐면 세네갈이 그러다가 진짜 카타르 3대0으로 이기거나 4대0으로 이기면 또 승점은 같은데 득실차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왜냐면 2014년에 아 맞아 맞아. 1패로 예, 예. 예 1승 1무 1패면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탈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조금 다득점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경기 이제 에콰도르가 카타르 2대0으로 이겼는데 이제 카타르는 이렇게 되면 세네갈을 만나나요? 예, 네. 그렇죠. 다음 그리고, 경기가 세네갈이고 그렇죠. 그다음 네덜란드죠. 네. 에콰도르는 이제 네덜란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A조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네덜란드 간다고 치고 그래도 에콰도르는 확실히 뭐 다크호스로 불릴 만한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예, 세네갈이 마네가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 최종 명단까지 이름 올렸다가 세네갈? 예, 그리고 마네 공백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예, 에콰도르는 세네갈과 붙어볼 만하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카타르는 만에 없는 세네갈한테도 안 돼, 안 돼. 예, 질 가능성이 아,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만에가 얼마나 세네갈한테 영향력이 큰 선수냐면요. 세네갈이 월드컵 예선에서 골을 넣었을 때 만에가 7골 넣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한 골씩밖에 못 넣었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만에가 팀의 중심이죠. 예, 말 그대로 공격의 중추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네. 예, 그 만에 없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카타르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 카타르 정말 진짜 경기력을 보니까 진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맞춰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경기력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이 경기 두 팀의 경기 그런 걸 그냥 다 종합했을 때
개막전으로 이 두 팀의 경기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역대 대회에 좀 비하면. 아, 일단 카타르가 너무 질이 떨어졌었기 때문에요. 네네. 예, 좀 가장 안 좋은 개막전 경기였다고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네네.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남아공 같은 경우도 남아공이 선전을 해줬어요. 개막전에는 이 정도는 카타르 예, 이렇게는 아니었잖아. 근데 그래서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슈팅을 꼽혔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플레이한 개최국 자체가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개최국 첫 패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차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자, 에콰도르가 2-0으로 카타르를 이겼다. 개막전 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오늘 중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